시청자 여러분,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들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금 있으면 착공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착공식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테이프 커팅을 할지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아시겠지만은 현재까지 착공식 준비가 다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는 착공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그 착공식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SK하이닉스 반도체 122조가 투자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에서 현재까지 그 진행되어 있는 상황,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원산면 일대에는 원룸이라든지, 앞으로 그이 근로자들이,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이러한 숙소, 또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포커스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4개의 펩이 들어서고, 이쪽 우측 부분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라고는 50여 개의 소부장 업체들, 협력 업체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일반 투자자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주자 택지에다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 빨간선이 되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원산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착공계에 따르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독성리 이쪽에 고당리 일원에 축구장 약 580개 면적 126만 평 규모로 이루어진 반도체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섬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그 원산면 일대에 이러한 원룸이라든지 또는 농막과 비슷한 이러한 숙소를 지금 짓는 사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개의 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25년에 마무리되면은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2027년도부터는 그 1기 팹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며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등 50여 개의 그 업체가 클러스터 내 협력 단지에 입주하게 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효과, 야,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3만여 명의 일자리와 514조 원의 생산 유발, 189조 원의 부가가치, 37만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 유발이 그 효과가 기대가 되는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업이 앞으로 용인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가 건설되는 원산면 일대에 한 15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이제 그 공사가 시작될 텐데, 국가의 1년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금액인 12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용인 원산면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숙원 사업으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제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향후 SK하이닉스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K그룹이, 자, 여기 나와 있는 BBC, BBQ가 아니라 BBC,
바이오, B, 배터리, B, 반도체, 칩. 그래서 이런 BBC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을 BBC 분야로 정하고 5년간 247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SK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SK그룹은 AI, 인공지능과 DT,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라고 보고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의 전체 투자 규모인 247조 원의 절반 이상이 이르는 1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집중될 예정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팹 증설,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설비 증설 등이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2차, 3차, 그 4차, 5차까지 있는 이런 벤더들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의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주민센터 앞에는 지금 여러가지 현수막과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하이닉스 착공 시석이 연일 쏟아지면서 인근에 식당과 한밭집, 직원 숙소로 사용될 신축 건물이 착공되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변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 면사무소 앞에 자, 이런 상가들이 지어지고 있으면서 자,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숙소로 쓰여질 이러한 그 숙소들이 지금 속속 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은 땅값은 비싸고 또 건축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또는 빌라가 엄청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금 원산면 일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집들이, 숙소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 속속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원산면 면사무소 앞에서 바라본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면 앞에, 이게 바로 이제 원산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고요. 주변에 있는 현수막과 여기는 원산 면사무소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원산면 일대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과 이거 건물 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고 앞으로 이 주변이 이러한 이제 주거단지 또는 상가, 근생시설로 엄청나게 들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2023년 개통 예정인 원산 IC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 또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교각 부분이 윤곽을 드러내고 상판 연결 공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포천에서 시작해서 구리를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바로 용인으로 들어옵니다. 이 용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금 교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이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안성에만 해도 인터체인지가 네 군데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용인과 안성, 세종서울 고속도로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각공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 보시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원산면 독성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임시사무소 건설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이런 이제 공사하는 그런 모습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공사하는 모습들이 착공식과 더불어서 엄청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이렇게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122조가 투자들은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